이번 주간은 이단 신천지가 가정과 사회, 교회에 끼친 악영향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천지가 성도들을 미혹해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사례 등 교회에 끼친 피해를 전해드립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 위치한 이 교회는 지금 부동산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7년 전 신도시에 직접 교회를 세워 부흥하는가 싶더니 신천지 추수꾼들이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빼내가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신도시 교회 점령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신천지를 당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신천지는 개척 초기부터 교회 구성원들을 모두 파악했고 집사와 청년 등 구성원별 담당을 나눠 집요한 공략에 들어갔습니다. 고린직 교회가 삼각교회에다가 이쪽으로 지으면서 옮긴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삼각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초신자들로 들어와서 10년 넘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이 신천지 미혹돼가지고 돌골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신천지와 치열한 싸움을 벌여온 목회자는 결국 지방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대전의 한 상가에 위치한 이 교회는 두 개층의 건물을 교회 공간으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지하 1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교인이 이제 내 가정이 나감으로 교회 재정이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빚이 감당이 안 돼서 이제 경매로 이제 나가게 된 거죠. 목회자가 신천지에 빠져 교회를 팔고 떠난 사례도 있습니다. 6년 전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던 한 목회자는 신천지 내부로 들어갔고 지금은 다른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네, 한 두 번 연락을 했더니 피하고 전달 안 받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명단을 입수해가지고 보니까 그게 이름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이 맞았어요. 신천지는 재정이 어려운 교회를 노렸습니다. 무료로 부흥회를 열어주기도 하며 목회자를 포섭했습니다. 부흥회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이 그냥 무료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아마 신천지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신천지는 마치 우는 사자처럼 한국교회를 삼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 목회자들은 이를 자신의 과오라고 여겨 드러내길 꺼려하고 있습니다. 피해 교회들의 연대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 그러는 사이 신천지의 이른바 산 옮기기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